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역팀의 2인반 스튜디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퇴근을 하고 이제 내일 갈 워크숍 짐을 싸려고 하는데요. 짐 쌀 때 항상 오는 귀여운 친구가 있어요. 저희 집 강아지 한글입니다. 한글이 안녕해봐.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 나눔재단 서역 신팀의 한수진 매니저입니다. 저는 지금 재단에서 탈북민 대상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아산상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산상회는 5월부터 11월까지 총 7개월간 탈북민 창업팀의 성장을 돕는 사업인데요. 인큐베이터 멘토링, 1:1 리더십 코칭, 그리고 인사이트 특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창업팀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워크숍 짐 싸기 시작해볼까요? Let's get it! 우선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 옷을 싸야 되는데요. 내일 가져갈 옷들입니다. 플리츠 스커트를 하나 가져갑니다. 웃지 말아줄래? 언니 데뷔 안 하게 잘했다. 자, 이렇게 옷을 다 쌌습니다. 드디어 워크숍 당일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준비해뒀던 출근룩을 입고 아빠와 함께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 응원 한마디만 해주세요. 수진이 잘 다녀오고 오늘도 파이팅! 파이팅! 저는 드디어 역삼역 스타벅스에 도착했습니다. 그 역삼역 스타벅스 도착하면 이제 마을에 다 왔다는 신호라서 저는 괜히 기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OT 워크숍 때문에 캐리어를 끌고 왔는데 지하철 탈 때도 불편하고 좀 무겁기도 하고 귀찮긴 한데요. 그래도 이 캐리어가 주는 여행 관련된 설레임이 확실히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진짜 럭키하게 바로 왔어요. 그러면 저는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행사는 아산상회 입학식 그리고 OT 워크숍입니다. 입학식은 여기 마루 180 이벤트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선발 과정을 통해 선발된 9팀과 처음 인사하는 자리입니다. 입학식이 끝나면 저희는 남양주로 이동해서 2박 3일간 OT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팀들 간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처음 커뮤니티를 만드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바쁠 것 같아서 비타민을 꼭 하나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하나 먹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라 홍삼정. 앞에서 팀장님이 홍삼정도 주셨어요. 이것도 같이 먹고 힘내보겠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뭔가 좀 챙겨 먹으면 오후에 좀 덜 피곤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늘 챙길 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프로까지 들고 다니기에는 손이 없을 것 같아서 좀 특별한 촬영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수진님! 네, 저희 촬영 감독님이 도착을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일 촬영 감독입니다. 제가 오늘 수진님 열심히 찍어볼게요. 약간 캐리어 때문에 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놀러 가는 건 아니지만 놀러 가는 느낌이 확실히 나요. 마루 360이랑 180이랑 확실히 좀 붙어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 되게 편해서 좋아요. 맞아요. 저는 오늘 행사의 운영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허설부터 장소 세팅까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세세하게 다 책임지고 맡고 있습니다. 수진님이 열심히 컨택하셔서 부분. 맞아요. 저희 오늘 행사를 도와주실 기업가 전문팀 인턴 이윤지님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이윤지입니다. 여기는 저희 행사장이고요. 너무 예쁜 글귀들이 이렇게 저희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처음 인사 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5분 전에
약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곧 시작이라서 들어가 볼게요. 이번 아산상에 오기에는 좀 특별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존 1기부터 4기 때까지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을 선발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팀이 구성된 창업팀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팀들이 보여줄 좀 새로운 다이나믹들이 저는 가장 기대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5기 아산상의 입학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출발해보겠습니다. 저희의 목적지는 바로 이곳 동화컬처 빌리지입니다. 서혁신 팀 안전운전 박성준 팀장님입니다. 첫 번째 그라운드룰입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좀 두려운 것도 느낄 수 있고 어떻게 하나 여러 개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점심 점심 아니라 저녁 돼지 김치 전골입니다. 우와 우와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수사권 동의 안 했는데요? 자동 동의 근로계약서에 있었어요. 진짜? 아니죠? 이거 왜 이거 오 바로 제가 축구면 들어가서 한 두 골 정도 넣으려고 했는데요. 족구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참여를 못하겠네요. 수진님 실제로도 축구하시지 않나요? 바르셀로나에서? 맞습니다. 사실 한 번밖에 나가진 않았지만 다음에 제 축구가 궁금하시다면 바르셀로나에 나와주세요. 불꽃 여자 한수진. 다시! 와! 불꽃 여자 한수진. 오, 드디어! 세레머니, 세레머니! 가벼운 아이스브레이킹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 도와드리고 이 자리에서 몰리셨나요? 네, 저는 이제 아산상의 모기 OT 워크숍 1일차를 마치고 지금 막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오늘 조금 힘들었긴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고생했던 만큼 참가자분들이 너무 제 프로그램을 잘 따라와 주셔서 감동하고 또 감사했던 하루였고요. 여기서 편안한 휴식을 하고 내일 활기차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내일 만날게요. 안녕. 이제 2일차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지금 오전 세션을 마치고 점심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인큐베이터 분들 소개 세션이랑 팀들이 이제 인큐베이터 분들한테 우리는 어떤 팀이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설명해주는 세션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역팀의 2인방 리오. 저 지금부터 한수진의 앞더머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에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진 매니저님을 떠올리면 감사함이 떠오릅니다. 아 잘하고 계세요. 컷! 해냄 불굴이죠 불굴 신념 컷! 힘들진 않으신가요? 네, 너무 즐겁습니다. 방금 힘들어하는 표정 찍혔던 것 같은데. 리더십 코칭, OT 같은 행진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자리도 세팅을 해놨죠. 조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로 해서 출결 시간 체크.
그리고 인큐베이터 상사만 같이 설명드릴게요. 똑같은 내용이랑 이 기본 운영 규정을 어기시는 분. 아산상이 여기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나는 박수 나가는 줄 알았어. 가연님을 모셔봤습니다. 박수. 멋있다 김가연. 빨리 마무리하고 저희는 퇴근! 저는 재단에서 새싹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재단 매니저님들 중에 가장 막내이기도 하고 그리고 재단이 정말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글! 한글이 와! 저는 그럼 집에 잘 도착했으니 OT 워크숍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OT 워크숍을 끝내고 첫 주말을 맞이했고요. 지금은 저랑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스타트업 센터의 신유지 매니저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마제 소바 먹으러 왔어요. 지금 제가 마제 소바를 빠져서 2주,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사진 찍으러 왔어요. 제일 보지 한 번 하고 왔어요. 어머, 나도 너가 좋아. 저도 사실 이렇게 주말에 회사 사람을 만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간적으로도 참 사람들이 좋아서 저는 재단에 다니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마무리로 저희는 다시 한글이를 열심히 선택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한글아. 네. 가자! 브이로그를 처음 찍다 보니까 어색하고 어렵기도 했는데요. 찍고 나서 좀 보니까 제가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작업이구나 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나태해졌을 때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